만나면 좋은 친구, MBC. 덥고 습한 날에는 참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잘 자고, 잘 쉬고, 또 잘 챙겨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요즘 제주에는 초당 옥수수가 한창이고, 바다에는 성게와 자리가 제철이죠. 게다가 거리와 공원에는 예쁜 수국이 환상적입니다. 제철 맞은 풍경과 싱싱한 먹거리로 건강한 날들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로컬 특산물이 바로 곶감과 감자죠. 최근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접근해서 더욱더 인기라고 해요. 더 영특해진 강릉의 곶감과 감자의 인기 비결, 지금 만나볼까요? 강릉역에서 시작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철도를 산책로로 조성한 월화거리는 요즘 그야말로 아주 핫하다.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월화거리에 나왔습니다. 아, 젊음의 거리죠. 아우, 젊음의 거리. 자, 이곳에 우리 강릉의 대표적인 로컬 푸드인 감자 그리고 곶감을 아주 또 특별한 감각과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함께 가보시죠. 햇살 한 줌, 바람 한 점 머금고 달게 숙성된 강릉 곶감. 조선시대 임금님에게 진상될 정도로 강릉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데 최근 젊은 감각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또 다른 곳엔 강원도 대표 특산품 감자와 지역 식재료들이 색다른 맛으로 진화했다. 젊고 특별해진 곶감과 감자를 만나보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곶감으로 뭐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곶감을 이용해서 제일 쉽게 마실 수 있는 곶감 라떼. 곶감 라떼. 곶감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저희 재미를 이용한 곶감 빙수가 있고요. 아, 곶감 빙수? 네. 아. 그리고 예. 곶감 샌드가 있고요. 이 모든 메뉴의 베이스가 되는 페이스트. 이 페이스트군요, 이게. 네,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입니다. 아, 며느리가 없으시잖아요.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아이고 궁금하네. 아, 이걸로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설탕을 넣고 졸여 잼과 비슷한 듯 하지만 곶감 특유의 식감도 살아있다. 이 집만의 전매 특허다 이 말씀. 와, 살아있네. 감이 씹히시죠? 씹히는 게 진짜 살아있네요. 네. 와, 진짜 맛있다. 곶감 보관부터 페이스트 제조까지 한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곶감 표면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곶감 페이스트를 만드는데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건조 과정에서 생긴 하얀 가루는 맛있는 곶감이라는 증표. 이물질은 걸러내고 가루만 남겨 표면은 살균해준다. 과정 끝난 다음엔 씨를 뽑아야겠죠. 이제 절개 과정이고요. 절개 과정 후에는 다시 페이스트화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그건 저희 특허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페이스트가 되는 거죠. 곶감 중간에 그러니까 그 말씀 안 하신 게.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 그래요?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실패. 하지만 씨를 제거하는 과정만 봐도 그 정성이 대단하다. 당장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주홍빛 속살이 먹음직스러운데 손질한 곶감은 다시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영하 20도에서 보관된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제조법으로 페이스트가 완성된다고. 부드럽고 쫀득한 페이스트는 잼과 과자, 라떼, 팥빙수 등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곶감 디저트 종합 선물 세트, 그 맛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가게를 찾고 있는데 헬로우? 외국인도 보인다. 이거 따서 먹으면 돼요? 네. 흔들어서. 흔들어. 네. 흔드시고. 안 쉴게. 네. 맛이 어떻습니까? 와, 건강한 맛. 아. 진짜 이 감이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Have you tried it in America? No, I've never had before.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이런 맛. 아.
외국인도 반한 이것이 바로 강릉의 자부심 K-곶감. 노기환 리포터도 드디어 맛을 보는데 곶감 라떼부터 드링킹. 아, 곶감이 꽉 차 있어서 빨대로 잘 안 나와요. 진짜 후회되는 맛입니다. 후회되는 맛이에요. 라떼는 왜 이런 라떼가 없었는지. 다음 거 먹읍시다. 이번엔 곶감 빙수. 아. 곶감 빙수에 이어 곶감 페이스트에 크림을 발라 만든 강릉 샌드까지. 곶감을 명절이나 겨울에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안녕.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월화거리에 얼마 전 감자와 강원도 농식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로컬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젊은 감각의 트렌디한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강원도 감자를 재배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감자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특히 저희는 강릉의 식재료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강원도와 강릉은 주로 감자 그리고 무배추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자두, 그리고 뭐 사과, 아로니아, 블루베리 같은 되게 다양한 작목반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뭐 잼이나 주스류도 앞으로 가공할 예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좀 식재료들을 강릉으로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릉 대표 종자인 단오감자로 만든 감자 스프를 먹어보기로 하는데 감자를 잘 삶아서 우유와 생크림 등으로 맛을 내면 바게트 조각과 환상궁합. 따끈따끈한 스프에 치즈의 풍미가 더해져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오. 오늘도 먹개비 노기환 리포터, 단오감자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입천장을 대는 줄도 몰랐다죠. 아, 뜨거. 아, 이래서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군요. 이번엔 김밥의 끝판왕, 메밀김밥. 친근한 봉평의 메밀이 김밥과 만났다. 김 위에 메밀면을 깔고 계란말이, 새우튀김, 아보카도 등을 넣고 돌돌돌 말아내면 이 집의 인기 메뉴 1위, 메밀김밥 되시겠다. 맛과 영양 모두 잡고 젊은이들 입맛 사냥에 나섰으니 그 맛있는 유혹이 시작됐다. 다음은 우동 출격 준비 완료. 카레에 닭고기와 우동면을 넣어 볶은 후 하얀 감자 무스를 눈처럼 소복하게 감싸주면 식감은 부드럽고 담백함은 일품이라. 마지막으로 살짝 불맛을 가미해 파슬리 가루를 솔솔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감자 눈 카레 우동 탄생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돼지고기 항정살은 짭조름하게 볶아놓고 뜨끈뜨끈한 돌솥에 갓 지은 감자밥을 올린다. 거기에 부추, 양파, 항정살을 올려 깻잎과 깨로 마무리하면 이것이 항정살 감자 돌솥밥. 맛도 비주얼도 합격이다. 포슬포슬한 단오감자를 품은 항정살 감자 돌솥밥을 비롯해 지역의 식재료로 하나하나 정성과 개성을 담아 만든 젊은 감각의 음식들 맛볼 준비 됐나요? 야, 이게 진짜 감자 눈 카레 우동이네. 밑에 카레 우동이 있고 위에 감자가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덮인 감자 눈을 비벼주면 노란 카레가 맛있게 섞인다. 아, 감자가 곱게 진짜 눈처럼 쌓여있네. 오묘한 맛이네요, 이게. 감자 솥밥인데 위에 있는 건 이제 돼지고기, 항정살이에요. 항정살. 항정살 감자 솥밥. 여기 감자 보이죠? 네. 재밌네, 음식이. 감자하고 돼지고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 맛있는 건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죠. 이거는 참 신기한데.
야, 이건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 들었는데 신기하면서 재밌는 맛이에요. 이게 메밀국수를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김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안에 또 새우튀김이 들어가 있는데 냉메밀을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 맛있네요. 자, 오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대표적인 식재료 감자, 곶감 이걸 새롭고 젊은 감각으로 만든 여러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왕이면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고 이게 또 몸에도 좋고 또 유통 경로가 짧으니까 어디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석삼조. 예, 앞으로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니처, 예? 심볼 이런 게 되는 그런 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화가 됐어요 벌써. 화창한 아침 눈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영천에 정재희 리포터가 떴다. 와, 날씨 진짜 좋은데요?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도 좋은데 오늘 영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천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영천하면 한우죠. 아닌가? 그럼 포도? 포도도 아닌가? 아, 천문대! 천문대도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새롭게 주목받는 영천의 자랑. 알싸하고 달달한 맛으로 국민들의 입맛 사로잡은 영천 명물, 영천 마늘이 옵시다. 너무 좋다.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한국인의 힘 영천 마늘 오늘 한번 제대로 캐봅시다. 들판에서 느껴지는 마늘의 기운. 제이 리포터 제대로 찾아왔다. 이 밭에 심어진 게 다 마늘인가 봐요. 근데 생긴 건 되게 파같이 생겼는데 냄새가 마늘이다. 근데 오늘 혼자 이거 다 캐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늘 보러 오셨죠? 네. 근데 누구세요? 예, 저는 신종 마늘 생산자 협회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저 빨리 마늘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옷 갈아입으시고 빨리 일하러 갑시다. 네? 이거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 일하러 온 거예요? 이거 어디가 앞이지?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일하러 갑시다. 아, 네, 가시죠. 와. 마늘밭의 파수꾼이 된 정재희 리포터. 경쾌한 경운기 소리와 함께 오늘의 마늘 수확 시작해보자. 와, 신기한 게 경운기가 다 뽑아주네요. 오, 그럼 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늘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시고 흙을 깨끗이 정리를 한 다음에 햇빛에 닿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고. 왜 햇빛에 닿지 않게 놓는 거예요? 태양을 받으면 뜨거워서 마늘이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놓고 잎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오, 얘네도 화상을 입는구나. 그렇습니다. 드넓은 마늘밭에서 털고 또 털고.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 양이 만만치가 않다. 쉽지 않네 이거. 어머. 와. 털어서. 너무 좋다. 처음에 얕봤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회장님? 쉽다면서요. 땡볕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올해 수확해보시니까 작황은 좀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너무 가뭄이 심해서 작황이 저조합니다. 그럼 속상하시겠어요. 좀 사람들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마늘 하면 의성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영천 마늘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의성 마늘은 육종 마늘이라 하여 예전부터 그 김장철에 양념으로 주로 사용하는 마늘이고 그런데 영천 마늘은 우리가 주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아니면 날로 먹어도 먹기 좋고 알싸한 맛이 돋보여서 상당히 마늘이 선호하는 마늘이 되겠습니다. 2022 마늘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천시. 덕분에 영천의 마늘 산업도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어머님, 네.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네요.
일할 때는 노동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마늘 보자마자 생각난 노래가 한 곡 있거든요. 예, 예. 불러봐도 될까요? 예, 좋아요.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나만 살아보게 했잖아. 이건데.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신나는 거요. 더 신나는 걸로 한번 뽑아볼까요? 네.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앵콜. 이렇게 열심히 턴 마늘은 그대로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며칠 뒤 줄기가도 이렇게 마르면 알뿌리만 톡톡 따준다고. 우리 영천 마늘 얼마나 좋아요? 예, 영천 마늘이 전국에서는 2위, 경상북도에서는 1등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GAP를 인정받아 외국 수출도 하고 있는 품질 좋고 영양가 많은 영천 마늘입니다. 이 좋은 마늘 야무지게 수확하다 보니 금세 한 바구니 뚝딱. 무겁네요. 마늘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이렇게 수확한 마늘은 창고에서 또 한 번 건조 과정을 거친다는데 그때 웬 스위치를 켜자 바닥에서 바람이 뿜어져 나온다. 아니 밑에서 바람이 계속 올라오나 봐요. 예전에는 마늘을 줄기째 걸어서 말렸는데 요즘은 송풍기로 통해서 한 달 동안 건조를 시켜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마늘이 깨끗하고 좋은 품질 좋은 마늘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새참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 오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마늘 수확했으니까 마늘 장아찌 맛있게 한번 담아봅시다. 딱 넣지 말고 이것도 바로 넣어서 두 번 더 좀 아삭한 맛이 좀 덜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낸 거예요? 네. 저 얼른 맛보고 싶은데 예.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고 지금은요. 매워서 20일 정도 후에 네. 실온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맛있는 밥이랑 같이 드실 수 있어요. 20일이나 걸리는구나. 근데 저 지금 너무 맛보고 싶은데. 이건 안 되고 이거 지금 제가 네. 담궈서 숙성시켜놓은 마늘이 있어요. 우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자, 먹어볼게요. 진짜 어머님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일단 마늘이 좋으니까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저 얼른 밥 먹고 싶은데. 네, 밥보다 더 맛있는 거 지금 같이 먹어요. 영천의 명물 한우 등장. 와, 이 때깔 좋다. 달궈진 불판 위에 그득그득 고기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고 정성스럽게 만든 한쌈을 입안으로 쏙. 어때 제이? 맛있는 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일단 영천 한우 너무 야들야들하고요. 거기에 느끼할 수도 있는 맛을 마늘 장아찌가 딱 잡아줘요. 짠! 맛있죠? 오고 가는 마늘의 샘솟는 촉! 역시 영천 마늘이로다. 그냥 먹어도 최고! 요리해서 먹어도 최고! 영천마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영천의 자랑 영천마늘! 갈피를 못 잡는 날씨에 컨디션이 엉망인 당신! 오늘 영천마늘로 입맛 한번 돋궈보는 건 어떨까? 네, 이번엔 대전 소식입니다. 느리게 봐야 즐거운 서천. 오래된 기차역이 감성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푸른 소나무 숲이 있는 곳
느리게 봐야 더 즐겁다고 하는데요. 충남 서천으로 느림 여행 떠나볼까요? 어디를 가든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둘러보면 여행의 묘미가 한껏 살아나는데요.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서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오래된 화물역이 감성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푸른 소나무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에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빠른 걸음보다는 천천히 거닐며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서천. 그곳으로의 느림 여행 떠나봅니다. 금강이 바다를 만나 서해에 입맞추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자리한 항구 장항. 장항재련소 굴뚝이 상징하듯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던 장항이 지금은 살아있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천으로의 느린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장항 송림 산림욕장입니다. 공기 너무 좋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산림욕장 공기 정말 좋죠? 네. 제가 구석구석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볼까요? 송림 산림욕장은 해안가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아, 진짜 공기 너무 좋아요. 담아갈까요? 담아드릴 수만 있으면 제가 담아드리고 싶어요. 이곳의 소나무 종류는 곰솔인데요. 곰솔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수령이 되게 오래돼 보여요. 평균하여 한 70년 정도. 장항농업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12,000여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심은 것이 시초예요. 그때 심은 그 작은 소나무들이 그렇죠. 이렇게 웅장하게 정말 자연이 주는 멋진 선물이네요.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소나무 작은 거를 심어서 70년 동안 키워서 숲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괜찮죠? 좋은 생각이에요. 숲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송림 산림욕장. 걷다가 지치면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쉴 수도 있고요.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맹문동은 이곳의 여름 풍경을 바꿔놓는 1등 공신인데요. 8월이면 보랏빛 맹문동 꽃들이 활짝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숲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사이사이로 난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공간이 되게 신비롭고 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숲이 이렇게 있지, 바다 있지, 바람 시원하지, 행복해.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겼던 마음도 어느새 자연의 속도에 맞춰 느긋해집니다. 걷다 보니까 나무 위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길, 영어로 하면 스카이워크. 가볼까요? 당연히 가봐야죠. 숲 가까이엔 서천의 또 하나의 명물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오! 이 스카이워크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 숲길에 있던 소나무랑 거의 키가 맞먹는 높인데요. 와, 진짜 높다. 16m 높인데. 16m요? 네. 제 키에 딱 10배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숲 한가운데서 시작해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있는 스카이워크. 빼어난 경치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기벌포 해전 전망대라고 써 있어요. 기벌포라는 것은 백제시대에 이 금강하고와 장항 일대를 가르치는 지명이에요. 예지명. 그러면 기벌포 해전 그 전쟁이 일어났던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라는 네, 뜻인 거네요. 맞아요. 환경댕이. 우와. 스카이워크 끝에는 전망데크가 있어 아름다운 바다 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기분 좋은 아찔함이 가득한 하늘길입니다. 산림욕장에서 피톤치즈도 마시고 또 스카이워크에서 바다도 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서천 송림 산림욕장을 꼭 적어놔야겠어요. 맞아요. 제일 순위에 넣어주세요. 네. 그래요.
그 시절에 북적이는 인파는 없지만 따스한 감성과 추억들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입니다. 아, 배고파. 어? 이게 뭐지? 생선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예요? 박대예요. 박대? 박대?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따라 들어오세요. 네.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기대가 돼요. 서천의 명물 박대는 껍질을 벗겨 말렸다가 구이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기름 돌돌 두르고 앞뒤로 구워주면 황금 빛깔의 먹음직스러운 박대구이가 완성됩니다. 박대 조림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꽈리고추와 비법 육수, 그리고 고춧가루와 함께 손질된 박대를 매콤하게 졸여내면 박대 조림이 완성됩니다.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들어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죠. 박대하면 서천, 또 서천하면 박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해안에는 이 박대가 많이 나요. 항만박대라고 해서 그래서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맛이 있고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즐겨서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택배 배송도 하고 이렇게 퍼졌어요. 박대는 몸과 가시가 한 번에 분리돼서 먹기도 편한데요. 전국적으로 입소문 찾아온 박대구이 맛 확인해봅니다. 와, 담백하면서 이 또 짭조름하니. 네. 계속 손이 가는 게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진짜 살살 녹는다. 맛있죠? 저는 사실 오늘 박대를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가자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맛이네요. 근데 이 박대만의 그 매력 있는 맛이 좀 있고 지금 좀 씹다 보면 살짝 은은하게 단맛도 도는 것 같아요. 네. 흰쌀밥 한 숟갈 푹 퍼가지고 이거 생선 하나 올려서 이렇게 야무지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밥도둑이에요. 밥알의 달콤함에 박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는 기분 좋은 축제가 열립니다.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그럼요. 이 맛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더 맛있는 맛이 있어요. 양념에 꽈리고추의 조림 맛 한번 드셔보셔요. 기대가 되는데요. 담백한 박대구이에 이어 빨갛게 양념된 조림은 어떤 맛일까요? 확실히 구이는 겉바 속촉의 느낌이었다면은 박대 조림은 매콤매콤해가지고 사실 이 박대구이로 밥 한 공기 뚝딱! 조림으로 두 공기까지 가능!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밥 두 공기는 기본이에요. 영양 보충도 확실히 하고 가셔요. 오늘 하루 서천 장항에서 색다른 경험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도 서천 장항으로 놀러오세요. 도심을 벗어나 소나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도 가져보고요. 시간을 구애 없이 나만의 속도로 서천의 땅과 바다, 하늘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또한 풍요로운 바다가 주는 선물까지 서천으로의 느리지만 알찬 여행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마라위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할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 멜하위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멜하위. 올해 2월 한국에 왔습니다. 제 꿈은 아나운서나 기자도 있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네, 맞습니다. 소주? 너무 가끔씩이에요. 맨날 먹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왜냐하면 일해야 해요. 아니면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특별한 여행을 떠난 멜하위. 그 첫 번째 여정은 어딜까요? 저희 아버지가 유괴 잠촌 여사 하셨다고
그냥 희종을 찾으려고 합니다. 강요 부대 저번 주 일대 때와 일대 때 강요와 함께 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운 에티오피아 강요 부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된 부대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때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멜하위에겐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념관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역사를 많이 알고 싶습니다. 아, 아버지 기록을 좀 찾고 싶어서 오셨구나. 네, 한국 참전용사 허용진기입니다. 아버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이거는 훈대좌위라고 해요. 네. 6.25 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멜하위의 아버지 훈도자이.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 용감했던 모습을 다시 찾고 싶어 아들이 왔습니다. 그럼 오피셜한 기록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둘러보실래요? 네. 아버지 있어요? 사진에? 아, 아직은 찾을 수는 없어요. He's a close friend of my father. He used to talk about your father. Yeah, yeah.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He used to say me, your father was strong. And I remember my father at the age of this. Yeah, and I'm the only one man. And he mostly talked to my mother by me, transmit his message by me to my mother. Even I was very young and very child. Yeah. His photo when he was in young age. Mm. So I know him when at this age, at this picture. So sad because I'm realizing that I lost him. ...아버지의 흔적을 만나러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 있고?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 같아. 네, 사귀고 준 게 있습니다. 많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에티오피아... 참촌운사 후손들을 도와주신 사람들이입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화촌군 총 사무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조슈아서 옥종 앞시 콘홀소 이케 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화천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돕기 위해 꾸준히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멜하위도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예전에 6.25 때 아버지가 부산에 와서 싸우셨던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전적비예요. 직접 저기 여기 근처 사온 곳이 네네 맞아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마 마음이 또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평화의 댐을 찾았습니다. 전쟁 중에 썼던 탄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탄피들을 모아서 만든 세계 평화의 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세계 평화의 종. 걸어오면서 탄피 봤죠? 탄피가 모아서 이 종을 만들었어요. 파종 체험료를 받아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강요 부대 가족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 돈을 모아서 보내요. 아,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뜻이 있는 종이에요. 메하위에겐 더없이 특별한 순간일 텐데요. 이 깊고 진한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I wish the same opportunity be given to other Ethiopians in the future, other students like me. And I wis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thiopia strengthened and be achieved more than what's now achieved.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또다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멜하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딱 좋아 꽁꽁 숨겨두고 싶은 섬. 나만 알고 싶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섬이 여기 있습니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이곳에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같이 떠나보시죠. 신안 임자도에서 100길로 40여 분을 달리면 청정 자원을 품은 섬 신안 제원도에 도착합니다. 신안군 최북단에 위치한 제원도, 어떤 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섬 자체가 생긴 모형이 거북이 모형입니다. 풍수지리를 한 사람들이 금거북이 형국이다.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다. 또 볼거리가 없다.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와서 막상 와서 보면은 계암 절벽에 동백나무 그 자연산 군락지들하고 또 후방나무 약초 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눈부신 하늘과 쪽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넘실거리는 이곳은 신안이 숨겨놓은 보물섬답게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데요. 고운 모래와 시원한 파도가 반겨주는 여기는 어딘가요? 예미라는 제원도에서 예미. 너무 조용하고 또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오면 또 조용하고 텐트 쳐놓고 하룻밤씩 뭐 한 이틀밤씩 또 많을 때 한 일주일간씩 아주 그냥 냇가가 있어가지고 민물이 그렇게 있어서 또 그렇게 깨끗하고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원도는 서쪽으로 트인 만과 동쪽 해안 저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고 한적한 섬에 북쪽 뒷산줄기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을 걷다 보면 지친 마음마저 여유로워집니다. 둘레길 지금 한 지 여기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걸어서 약 한 2시간 반 이야기하면서 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색다른 나무 같은 걸 구경을 하면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 귀한 절벽에다가 골짜기골짜기마다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임자도에 딸린 면적 5제곱킬로미터, 주민 8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 제원도. 조업을 나가지 않은 주민들이 오늘은 뒷산으로 향하는데요. 분주하게 뭔가 열심히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고 계신 게 뭐예요? 엄나무예요, 엄나무. 엄나무? 예. 좀 늦게 따면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향이 늦게 딸수록 좋고 맛이 있어요. 귀족나물로 불리는 음나무순은 아는 사람들만 찾는 귀한 봄나물인데요. 음나무순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맛이나 오신채라 불리는 달래까지 쏙쏙 뽑습니다. 우리 달래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달룽게라고 해요. 달룽게. 아, 그것도 달래예요? 네. 풀 같죠? 예. 알싸하고 향긋한 봄달래. 여기까지 봄내음이 풍겨오는 것 같네요. 이거 자세히 봐야지 달래인지 뭔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풀인지 뭔지 막 지나가 버려요. 따뜻한 봄날, 나른하고 입맛이 없을 때 이것만큼 입맛을 돋우는 것이 없죠. 봄나물의 제왕,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두릅인데요.
봄두릅은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하나는 가시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시가 없는 것이 있어요. 가시가 있는 게 훨씬 향이 더 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서 지금 이거를 장아찌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산과 들 어디든 산나물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어 눈길을 끄는데요. 많고 적음만 있을 뿐 산은 결코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채취한 보람이 있네요. 받아마자 그대로 넣어봐라 신체에서. 오늘따라 더욱 조용한 마을 어귀. 동네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뭐하고 있는지 봤더니 재원도의 효자 품목 음나무 장아찌를 담고 있네요. 봄에 만들어 1년 내내 먹는 음나무순 장아찌는 첫맛은 쓰지만 시원하고 깔끔한 뒷맛을 자랑해 인기가 높습니다. 이 해풍을 맞고 자란 거라 뭐 달래나 음나무나 다른 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하고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드셔본 분들이 너무 맛이 좋고 좋다고 이렇게 다 또 가져가시고 또 가져가시고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삶아서 고기하고 먹어도 정말 고기 맛이 나요. 해풍 머금은 재원도표 나물장아찌. 일단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재원도의 한 민박집. 맘씨 좋고 손맛 좋은 김기심 씨가 살고 있는데요.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산과 들에서 난 파릇파릇하고 향긋함이 폴폴 나는 무공의 영양 덩어리 봄나물. 야생의 싱그러운 봄기운이 온몸을 감싸는데요. 조물조물 손맛까지 더해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야채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여기서 만들어 먹어요. 진짜 일빙식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 밥상이에요. 건강 밥상. 그래. 자,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한번 잡숴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상에 올라가는 모든 재료는 부부가 직접 자연에서 구한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또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물들을 막 채취하고 어디 가지고 또 우리가 푸짐한 밥상 이렇게 차려놓고 에이. 우리가 밥을 먹네요. 감사하네. 이건 두릅이네. 네. 자연을 통째로 식탁 위로 옮겨놓은 듯한 건강식. 보약이 필요 없는 건강 밥상입니다. 자, 그런 보양을 먹으니 우리가 건강 안 하고 괜찮겠어요? 우리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병원도 아직 안 가봤어요, 둘이 다. 네. 둘이 약을 안 먹고 삼게. 이런 것만 먹으니까 여기가 약이 일어나서 우리 병원이 진짜 약을 아직 뭐 지금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혀 안 먹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냥 응? 건강하게 즐겁게 너무 잘 삽시다. 맛깔나는 섬의 자연 밥상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에 또 한 번 배부르다는 그 섬. 한 번 오면 그 매력에 이끌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숨은 보석 같은 섬. 자석에 끌린 듯 오고 또 오고 싶은 섬. 조금 덜 유명하지만 나만 알고 싶은 조용한 섬을 찾는다면 신안 재원도로 오세요. 네, 때묻지 않고 언제든 찾아가면 우리를 맑게 헹궈줄 것만 같은 섬. 우리가 가진 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제주에도 크고 작은 섬 속의 섬들 정말 많잖아요.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간직한 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